기다려. 안녕하세요. A&T 중독 센터장 유진호입니다. 오늘은 기다려 교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. 기다려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, 밥 먹을 때, 산책 나갈 때 문 앞에서, 산책하다가 배변을 해서 보호자가 배변을 치운 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거. 이런 다양한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다려 교육이 어느 정도는 무조건 돼 있어야지 그런 생활에서 많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인 사슴이가 오늘 교육을 도와줄 겁니다. 원장 인사. 기다려 교육하러 가시죠. 기다려 같은 경우는 그냥 맨 바닥에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떠있고 뭐 푹신한 거, 저하면 푹신한 거에서 공간을 지정해주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, 처음 시작할 때. 그래야 애들이 인지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지고 편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, 보호자님들이. 일단 처음에 기다려 물정을 시키는 것보다 이 공간을 올라가고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뭐 사료나 간식 주시면서 옳지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라가 옳지. 일단 이 공간이 편안해야 애들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, 나중에도. 옳지. 그런데 보통 많은 보호자님들이 거리부터 많이 떨어지려고 하거든요, 기다려 시킬 때.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부터 늘려주셔야지 나중에 거리 늘릴 때 더 잘 늘릴 수가 있어요. 시간부터 천천히 뭐 5초, 10초 이 정도로 짧게 짧게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중요한 거는 사람이 움직임이 너무 크거나 목소리가 너무 밝으면 안 돼요. 기다려 기다려 하면서 막 계속 움직이신다거나 동작이 너무 크고 기다려를 여러 번 말한다거나 이러시면은 걔들이 더 신나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집니다. 정확하게 차분하게 기다려 한 번만 딱 정확하게. 옳지. 기다려. 옳지. 그리고 항상 차분한 공간에서 해야 돼요. 너무 소음이 많거나 다른 개가 지나다니면 사람 많아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시작할 때 무조건 차분한 실내 공간, 안정감을 느끼시는 데서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, 교육에 대해서 차분한 실내 공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 같다, 그때부터 거리를 이제 조금씩 늘리는 건데, 처음에 이렇게 뒤돌아서 가시는 분이 많은데 뒤돌면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나요? 이렇게 뭐 바로 따라 나오거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뒤도는 건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한 발자국 정도 마주 보는 상태에서 뒤로 갈 수 있게 해줘야 기다리는 교육이 훨씬 더 잘 됩니다. 옳지. 한두 발자국 늘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옳지. 내가 떨어졌어도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. 지금 이제 한 세 발자국까지는 늘어났어요, 거리가. 일단 이제 뒤도는 거 하나씩 추가해 주셔도 돼요, 편하게. 이렇게 한번 뒤돌고 다시 돌고 앞으로 오셔서 옳지. 또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. 올라가 옳지. 기다려. 옳지. 아이마다 기다려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한 발자국도 못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런 애들은 시간을 다시 돌아가서 시간 늘려주는 거 먼저 연습하고, 우리 애는 세네 발자국도 그냥 바로 기다리던데 하면은 그냥 아이 성향에 맞게, 아이 레벨에 맞게 간단하게 딱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, 우리 애는 세 발자국 하니까 세 발자국 할 때만 칭찬해줘야지가 아니라 세 발자국 할 줄 알아도 어쩔 때는 한 발자국 할 때 다시 칭찬해주고 랜덤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. 애가 미리 인지를 하기 때문에 왜 안 주시하고 일어나거나 빨리 달라고 재촉할 수도 있어요. 옳지. 그래서 기다려를 보호자님들 제일 많이 한 상황이 밥 줄 때잖아요. 밥그릇 들고 있을 때 보통 아이들이 밥그릇 들거나 소리만 나면 굉장히 흥분하죠. 그런 상황에서 기다려 교육이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, 아마. 이럴 때는 다시 뭐 거리, 시간 그런 거 빼고 다시 앞으로 가서 밥그릇 앞에서 자제심을 조금 배우는 겁니다. 기다려 교육 자체가 스스로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극 요소에서도 내가 진정할 줄 알고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머무를 줄 아는 게 기다려 교육의 핵심입니다. 특히 퍼피 아이들, 막 달려드는 아이들, 오늘은 이제 인지능력이 생겨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면 퍼피 아이들 경우 이런 걸로 꾸준히 해주셔야 밥그릇에 뭐 공격성이나 밥그릇에 집착하고 너무 심하게 달려주는 거, 급하게 먹는 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밥그릇뿐만이 아니라 간식으로도 막 기다려를 많이 시키시잖아요, 평소에. 근데 못 기다리는 애들이 솔직히 좀 있죠. 기다려를 하다가 기다리는 척하다가 한번 막 훔쳐먹고
안 기다리고 아예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앞에 충분히 그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고요. 막 내려놓기보다는 지금은 시간 늘리는 거, 거리 늘리는 거, 밥그릇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거를 강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땅에 놓여져 있는 걸 기다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좋아요. 기다려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기다려 뭐 달려서 먹을 수도 있죠. 근데 항상 막을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. 간식 같은 걸 만약에 얘가 갑자기 튀어올 것 같다 딱 맞고 좀 스스로 생각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앉아나 엎드려 같은 행동을 하고 차분해졌을 때 그때 보상을 딱 주시고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안 기다렸을 때 뭔가 얻어버리면은 기다려에 대한 교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. 아무것도 중요한 게 멀어진 상태에서 칭찬하거나 옳지 막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. 내려와 버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옳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와버리는 게 몸에 배일 수도 있어요. 조금만 내가 웃는 표정을 짓거나 조금 더 동작이 생겨버리면 어? 칭찬해주는 건가 하고 바로 내려와 버리고 기다려가 깨져버립니다. 기다려를 시켜놓은 자리로 돌아가서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. 편안하게 지금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 조금씩 들려줍니다. 노크 소리나 창문 두드리는 소리 그 상태에서도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게 기다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지금 뭐 귀 좀 더 쫑긋하면서 어 뭐지 뭐지 이렇게 하는데 자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이 소리에 대해서 둔감화가 되는 거예요. 자꾸 누구세요? 쫑긋쫑긋하죠? 어서오세요. 어 누구세요? 옳지. 너무 빨리 이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오히려 이 공간에서 튀어나가는 게 습관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앞에 말한 시간과 거리 그리고 이 장소에서 편안함이 완벽하게 됐다 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. 요즘 기다려 교육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기다려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가다예요.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앉아나 엎드려처럼 한번 가르쳤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. 걔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. 기다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차분해지고 좀 반려생활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집 아이들이 명견이 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.